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이 경찰 고위직이 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직에서 물러나는 것 또한 이례적입니다. 임명 직후 불거진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김지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입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다며 이런 흠결을 가지고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며 가족 모두가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 정모군이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8년 명문 자유령 사립고에 다니던 아들이 제주도 출신 동급생 친구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거나 빨갱이 같은 폭언을 1년 가까이 지속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교육당국이 정 변호사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징계 효력을 유예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비호하는 데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도 거셉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안이 고위직 검사의 학폭 가해자 아들 비호 논란으로 5년 전 이미 보도된 적이 있는데도 경찰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이 제대로 못 걸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정 변호사를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정순신 본부장이 직을 내려놓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여론이 심상치 않자 빠르게 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부터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를 언급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전 내내 커뮤니티 등 여론을 살피며 문제가 엄중하다고 봤고요. 친윤 진영에서도 대통령실에 부정 여론을 전했다고 합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배경에는 인사 문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있었는데요. 한 친윤 진영은 인사 문제는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총선 1년 앞두고 작은 흠집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는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럼 박 기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속전속결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 정순신 본부장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생 때 저질렀던 학폭이 논란이 된 겁니다. 살펴보면요, 이 정군이 동급생을 돼지 또 빨갱이로 부르고 식사하는 친구에게 더러우니 꺼져라는 등 1년 넘게 집단 따돌림을 했다는 거죠. 네. 이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정군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강제 전학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모가 지역 명문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학 가는 걸 막으려고 행정소송에 뭐 가처분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이 학폭의 결정에 재심 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결국 모두 기각돼서 정군은 전학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이후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가해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부모도 반성이나 책임 인정에는 인색하고 부모의 전문적인 법 지식을 동원해서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면서 이 자식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 한 점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의 공분을 산 겁니다. 그렇게 된 건군요. 지금 시청자들이 인사 검증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보도로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인사 검증에 뭔가 이 부실함,
허술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인사검증의 주체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어디서 인사검증을 했던 가네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5년 전에 이 정 본부장 실명은 안 나왔지만 고위검사 아들의 학폭 가해자 아들 비호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추천이나 임명 전에 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면 고위공직자 검증에 결국 구멍이 어디서든 뚫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보셨듯이 경찰청에선 자녀 관련 사생활이라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결국 과거에 보도된 내용조차 임명까지 몰랐다는 거 사실 자인한 셈이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역할하는 곳 있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데 이 검증이 있었는지 두고를 일단 법무부는 정본부장의 검증 대상이었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만약 논란을 알고도 정본부장 임명을 막지 못했다면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부쩍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 기자,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몰랐느냐, 몰랐습니까? 취재를 종합해보니까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자녀 문제다 보니 검증에도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나 자녀까지 검증하는 건 연좌제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쉽지 않다는 점도 토로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행안부에 올라온 인사검증 자료에도 자녀 학폭 관련 내용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정 본부장은 지원 철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임명을 했던 만큼 사퇴가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어제 임명은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어제 퇴임식을 이 전임인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남구준 본부장의 임기가 오늘 밤 12시에 끝나게 되고요. 정순신 본부장은 어제 임명이 되긴 했는데 공식 임기는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임명 후에 임기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 거지만 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게끔 지원 철회란 표현을 쓴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는 이 국가수사본부장 자리 계속 공석으로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취임 전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석이 되는 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공석인 국수본부장 자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대행을 하고요. 후임자 물색에 나서게 됩니다. 경찰청은 재공모를 하는 방안, 또 기존 공모자 중 내부 선발을 하는 방안 두 가지 모두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재공모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한 관계자는 유죄 입증과 공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지휘해야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서 그런 취지로 외부 인사를 발탁한 것이었으니 후임자도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홍 기자, 이 논란은요. 이 정도 선에서 뭐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고 정의당도 검증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착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퇴 카드로 일단 논란은 잠재웠지만 부실 검증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인 오늘 부산으로 내려가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금사 독재! 정청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살펴보아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다음 총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이 뒤에서 눌렀는지 가렸는지 수사를 못하게 했는지 수사했는데 발표 못하게 했는지. 지난 4일 국민보고대회 이후 시당 차원의 규탄 집회가 열린 건 처음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물론 부산 지역 의원들도 참석해 정부의 무능을 강조했습니다. 여론전은 서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요? 개뿔도 없다. 네모레이스를 체포동의한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머릿속에는 온통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공휴일인 3.1절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1분 1초도 빈틈없는 철통 방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열랑열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호소.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뭘 호소한 겁니까?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모레 예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어제 SNS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는데요. 대답 없는 메아리,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가결이 민주당을 살릴지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재차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박 위원장은 이 대표의 상황을 트램펄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밑에 아주 좀 높이 솟아오르는 트램펄린이 있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지자들에게는 이 박 전 위원장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출당 청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박 전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자마자 같은 날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박 전 위원장의 출당 등 징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9일 만인 오늘 오후 4만 6,700명이 넘게 동의했고요. 5만 명을 넘을 경우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박 전 위원장의 이 글들을 보니 그동안 악플과 뭐 비난으로 마음고생이 꽤 심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른바 이 개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젊은 여성 정치인이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입니다. 이 발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넝쿨째 굴러온 해인, 민주당으로 모셔와라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나 용 의원 모두 각자의 소신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악플 테러가, 한쪽에는 찬사가 쏟아지는 극과 극의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갑자기 친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아닙니까? 그 모습이 왜 나온 거죠? 네, 어제 한 언론에서 공개한 사진 한 장 때문에 때아닌 친일, 반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나란히 앉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 남성, 일본의 후토리 히데시 중의원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후토리 의원은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았고 마침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농성장에 있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친일 논란까지 불거졌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사진이 찍힌 장소와 김 의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저곳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농성장이고요. 또 김 의원이 SNS 단체 대여방에 사진을 올리며 한일 의원 연대 농성이라고 쓴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일본 의원을 옆자리에 앉히고 한일 연대 농성이라며 웃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평소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정부의 대일 요구를 회방 놓더니 일본 의원까지 농성에 끌어들인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개인적인 사진에 불과하다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진 한 장만으로 비판하는 것도 성급해 보이는데요. 행동도 비판도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열랑이었습니다. 최근 채널A는 이 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설치된 현수막은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시야를 막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도 막고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입니다. 여러 정당에서 만든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은 횡단보도 바로 옆까지 위로 그리고 옆으로 촘촘히 내걸려 있습니다.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은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도로 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 차도와 인도 경계에 낮게 걸려있는 현수막 때문에 보행자는 차도 쪽에 가까이 붙기 전에는 달려오는 차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 막고 있으니까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현수막 때문에 답답한 건 마찬가지. 운전자 눈높이를 따라 횡으로 현수막이 잇따라 걸려있다 보니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차에 타고 직접 우회전을 시도해보니 횡단보도 직전에서야 보행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 들어오는 게 좀 안 보이기는 해서 우회전할 때 이쪽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 치일 수도 있으니까. 우회전 시 운전자의 시야각은 통상 90도 정도. 그런데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면 60도 정도로 시야각이 좁아집니다. 60도는 시력과 반응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시야각입니다. 시야가 확 막혀버리다 보니까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중상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수막 공해가 거리 미관을 해치는 걸 넘어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랑 노인도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횡단보도 근처만이라도 현수막을 거는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 기준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1년간 무려 73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초에 이어 제3의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톱스타의 어이없는 일탈,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채널A 취재 결과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1년에 70차례가 넘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 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합계 투약량이 4,400ml가 넘는다고 경찰에 밝힌 겁니다.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빈도가 한 달에 6번꼴에 이르는 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유 씨에 대해 발부된 납수수색 영장에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유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과 대마 외에 제3의 마약류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제3의 마약 성분은 지난 5일 유 씨의 소변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나타냈는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의뢰한 모발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유 씨의 휴대전화 두 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유아인 씨 소속사 측은 경찰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유 씨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민들은 그동안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잿더미가 된 화재 현장으로 최근 다시 돌아와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화재로 집 60여 채가 잿더미가 된 개포동 구룡마을. 매캐한 냄새는 여전하고 타버린 잔해들이 널브러진 마을 한가운데 천막 세 채가 서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한 임시숙소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 25명이 사는 곳입니다.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 68명 중 3분의 1이 돌아온 셈입니다. 천막 생활은 어느새 일주일째입니다. 저녁에는 춥고 아침에 새벽까지 춥고 그러면 참 잠자기 힘들고 다들 고생이죠.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으로 90세 어르신도 있습니다. 남성 12명과 여성 13명이
텐트 하나씩 나눠 숙소로 씁니다. 연탄 난로 하나에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딥니다. 잠자리가 불편하지. 전기장판에 깔고 들어놓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 나머지 천막 하나는 거실 겸 부엌입니다. 천막에 사는 주민들은 이 가스버너 하나를 놓고 음식을 요리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화재 이후 임대주택 이주를 권유했지만 이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기초연금 등으로 한 달 30만 원 정도 받는 게 고작인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2년마다 해야 하는 재계약도 걱정입니다. 지난 재계약하자면 뭐 보증금 올려라, 뭐 임대료 월세 올려라 한대요. 3-4개월만 임대료 밀려도 뭐 명도 소송 걸어가고 쫓아낸다 이런 말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잔해를 치워달라고 강남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원래 있던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 만큼 임대주택 외에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과 외부 후원금을 활용해 한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정도 일회성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습니다. 곧 3월인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봄을 시샘하듯 폭설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폭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설악산 대청봉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한 눈보라에 제대로 앞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눈발이 쏟아져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들은 속도를 내지 못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산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창밖으로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집니다. 비나 좀 오지. 도로에는 제설차가 대기 중입니다. 밤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원 속초에는 14.8cm의 눈이 내렸고 봉화와 삼척도 7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기온이 오르고 대설특보가 차례로 해제되면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설 온다는 뉴스 보고 새벽부터 눈이 내려서 걱정했는데요. 눈이 쌓이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도로에 눈이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5시쯤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하조대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사고 여파로 일부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엔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80km 지점에서 승용차와 경차가 부딪혀 3명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 시간대에 동풍 영향으로 다시 내릴 수 있다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오픈런. 매장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달려가 물건을 산다는 뜻입니다. 구하기 힘든 명품을 사기 위해 매장 앞에서 노숙도 마다앉는 모습 심심찮게 보셨을 텐데 요즘엔 양주의 대명사 위스키를 사기 위한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개점 시간이 30분 남짓 남았는데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파는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마시기 시작해서 좀 재미가 붙어서 좀 다양하게 마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픈런이고요. 집에 한 몇 병 있으세요? 20병 정도. 사실 이게 비싼 위스키는 아닌데 그냥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번 사보려고 왔습니다. 매장 문을 연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준비된 수량이 모두 동났습니다. 오늘자 발변이 품절됐습니다. 네. 일반 술보다 도수는 높지만 향과 맛이 독특하고 희소하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이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 MT가 있어가지고 좀 술을 다양한 걸 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소주, 맥주 먹는 것보다 위스키 먹는 게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키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2030 세대의 구매가 43% 늘었습니다. 위스키를 단순한 술이 아닌 명품처럼 과시할 수 있는 수집품으로 보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숙성했는지 또 어떠한 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은 남한테 자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거죠. 위스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소성 있는 일부 위스키를 대파는 등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가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지 6년 만에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요약서입니다. 인체 유해 논란이 일었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 모니터링 결과 인체 보호 기준 만족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할 수준의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드 기지 공사나 운영 시 자연 환경과 수질, 토양에 미칠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만 기준치를 웃돌았는데 사드 기지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2017년 4월 장비가 반입된 후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참여한 주민 대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환경영 설명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헛소리 해놓고 누군지 그 사람을 안 밝히는데 그게 주민 대표입니까? 주민 설명회는 두 차례 시도에 열리지 못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람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마치고 이르면 4월부터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추가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산 광물 100여 개의 수입을 사실상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훈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I will focus on five priorities. First, weapon. Second, sanctions. Third, finance. Fourth, justice. Fifth, unity. G7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도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ir müssen den Druck aufrechterhalten, damit Russland auf den Boden des Völkerrechts zurückkehrt. Dazu gehört selbstverständlich auch wirtschaftlicher Druck.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경제 제재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알루미늄 등 100여 개의 러시아산 광물 자원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았습니다. 중국, 이란 등 러시아에 물자를 대는 제3국의 90개 회사가 미국 반도체 등을 쓸 수 없게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우방 국가들을 결집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돈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K리그가 개막 첫날부터 구름 관중을 모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타 조규성이 뛴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이른바 현대가 더비가 펼쳐지면서 코로나 이후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팬들과 손뼉을 마주치며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선수들. 경기장 밖은 계단 2층, 3층까지 이들을 기다려온 축구 팬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경기 직전 한눈에 내려봐도 가득 찬 관중석. 웅장한 함성 소리 속에 1, 2층 모두 빈자리를 찾기조차 힘듭니다. 빛이 난다 조규성.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로 다시 만난 월드컵 스타 조규성을 응원합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고스란히 K리그로 넘어와 개막전부터 관중객 수가 기록적입니다. 2만 8천 명이 넘게 입장해 코로나19 이후 최다입니다. 지난 시즌 1, 2위를 나눠 가진 현대가 더비는 개막 전부터 기세가 팽팽했습니다. 전북을 또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울산을 3승을 거둔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전반 10분 아마노의 패스를 받은 송민규가 터닝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올 시즌 K리그 첫 골입니다.
직후 조규성이 박스 안까지 매섭게 공을 몰고 가지만 역부족. 기세가 울산으로 넘어가며 전반 43분 동점골을 시작으로 결국 역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내주며 칼을 갈아온 전북. 17년 만에 우승을 맛본 뒤 2연패를 노리는 울산. 누가 왕좌를 차지할지 팽팽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소리가 바깥에도 들리나요? 들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토요일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오픈 인터뷰, 오늘은 검을 들고 찾아온 배우 신현준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살수로 돌아오셨는데 이 살수가 사람을 뭐 죽이는 사람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영화 살수의 살수로 돌아오신 겁니까? 네, 살수 이난 역할. 이난 역할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나레이션에 이난은 엽전 한 입에 그녀의 의뢰를 받아들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 근데 그녀의 의뢰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지만 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냐? 우리 여자가.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목숨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그들도 죽어야지. 부여에서 촬영했는데 바다가 앞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웠고 보통 이제 비천문화 무용검에서는 액션을 해도 한 1대 20이 가장 많은 싸움이었다면 이번에 1대 80 얘기가 있던데요? 예, 1대 80. 예, 한 동네를 아주 그냥 다.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수는 굉장히 좀 강하고 어딘가 좀 무섭습니다. 이걸 택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충무로에서 이렇게 이야기꾼으로 소문난 곽정독 감독님께서 정말 저를 놓고 쓰셨다고 해서 감독님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선배님은 액션도 되고 코믹도 되고 감독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그런 배우다. 너무 좋게 얘기를 해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특히 뭐 이번 역할을 맡을 때 이렇게 하니까 난 좀 몰입이 잘 됐다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난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난이다. 이난. 계속 이난스러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아, 이난답게 말하고 이난답게 생각하고 살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고요. 육식을 많이 하죠. 예. 기봉이 했을 때는 전 진짜 두부 뭐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고요.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진짜 틀립니다. 육식을 할 때와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아예 탄수화물을 끊습니다. 아 탄수화물 못 만드시려고 하시는 네,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 제가 이난 역할을 맡았거든요. 가장 행복할 때라 하시면 셋째가 태어났을 때. 아 그때 이난 네. 역할을 하셨고 막내딸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막 집에서는 아기를 안고 정말 아빠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여 가서는 막 사람 막 대고 이러니까 제 손도 싫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연기 경력이 지금 벌써 34년 차세요. 요즘엔 그 신현준 씨를 코믹한 배우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첫 데뷔작은 굉장히 무거운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 있는 야르카라니와 잔또 가리오 가에사나이도나 오마에와 야츠라가 야라레르 누 나마떼 미드루.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의 아들 하자 그러면 장군의 아들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87학번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약간 필독처럼 남자들한테 홍성일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 그리고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하얏이 매력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매력. 읽어나갔거든요. 네. 그 책에는 사실 하얏이가 선우영빈이라는 한국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와 어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더 악랄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렇게 또 도움도 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멋있다.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군의 아들 제가 읽었던 장군의 아들 오디션을 존경하는 임권택 감독님께서
신인 배우를 뽑는다라고 해서 진짜 저 아주 늦게 오디션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갔어요. 네.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 뭐지? 다 놀라시는 거예요. 놀랐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아 제가 놀라지 마시라고 저 김두한으로 온 거 아니라고 아하. 저는 하야시 하고 싶어서 왔다고 임권택 감독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야 다들 주인공 김두한 하겠다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하야시 생각을 했니?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 얘기해드린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그럼 1호가 돼? 이러시는 거예요. 돼. 예, 아. 간단한 1호들 있잖아요. 고래와 나한 데스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막 웃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때 아 저는 하야시를 시켜야 되겠다. 딱 각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때가 오디션이라는 게 개념이 있었던 거의 없었을 때죠. 2000대 1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가. 굉장히 많은 2000명이 다 예, 김두한 1이죠, 하야시. 운이 좋았던 거죠. 임권택 감독님이랑 아버님이랑 독대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영화 시사회라는 걸 네. 처음 하는데 가족분들 모시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임권택 감독님이 너무 어려워서 잘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존재 주변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아, 그런데 어떤 용기가 났는지 제가 얘기했어요.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극장에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못 오실 것 같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내가 너네 아버지 만나줄게. 그래서 아버지랑 만나셔서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두 분 다 안 해주세요. 어, 그럼. 네. 그 뒤에 딱 바뀌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용돈이 끊긴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영화를 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전당포에 이제 맡길 것도 다 맡기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회사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아버지 책상에 제가 하얗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사진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펑펑 울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맞습니다. 이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 질문이니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질라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 마음에 드시냐고. 너무 좋습니다. 저 질라탄 때문에 광고도 찍고 돈도 벌었어요.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동물적인 감각을 본다. 그는 스웨덴. 신현준이잖아. 사람들이 질라탄 그 인스타에 가서 샵 신현준을 계속 한국말로 달고 영어로도 대한민국에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걸 계속 다니까 질라탄이 제 인스타에 놀러 왔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언젠가 한번 진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장면을 저희 채널에 해서 꼭 그 취재를 한번 가고 싶네요. 언젠가 한번 진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일반 출연자들 위해서 출연료도 전에 기부하시고 주변을 좀 많이 돌아보는 어떤 이유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너무 거창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진짜. 근데 저는 오드리 헵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 자기를 이렇게 높이 쳐다보는 게 너무 불편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이렇게 시선을 맞춰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헵번의 사진을 보면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지경에 있는데 누군가가 건네준 빵.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이 빵을 준 사람한테 꼭 은혜를 갚을 거야. 그래서 유니세프의 평생을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잘 되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그 34년 전에 네. 오디션을 보던 대학생 신현준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 신현준에게 지금의 신현준은 어떤 말을 남기실 것 같으세요? 조금 재밌게 하고 진지하게 두 가지 버전으로. 아 좋습니다. 현준아 너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닮았다는 얘기를 들을 거야. 근데 피하지 마. 받아들여. 좋은 일이 많을 거다.
또 하나는 네. 현준아 고민했지. 하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해. 하지만 꼭 해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들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매력이 많은 배우입니다. 배우 신현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제 뒤로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보시면요. 대설특보 속 폭설이 쏟아진 강릉이고요. 한쪽은 새파란 하늘이 펼쳐진 서울 모습입니다. 동해안의 눈도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부터 기온도 빠르게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괜찮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강릉과 대구, 부산 12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을 겹쳐 입는 게 편하실 겁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 등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인 다음 주까지도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고요.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이 맑고 한낮엔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8일은 정치권 빅데이입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를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1,300여 명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입니다. 평균 1억 대 연봉에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는 기본이요. 직원 인사와 예산 집행, 사업까지 전권을 휘두릅니다. 제왕적 권력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 권한에도 정작 여론의 관심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어, 한우, 전복에 현금까지 뿌리는 불법 행태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벌써 2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뿌리는 이유, 일단 당선만 되면 더 크게 회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 불러온 악순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켜보자, 조합장 선거.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